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방송 KCNTV 한중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주간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석현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재외동포비자 발급 비자는 56만 5,639명으로 2016년 46만 8,330명에 비해 20.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6년 이후 최근 3년간 재외동포비자 F4의 발급수가 약 21% 증가하였는데 이는 중국, 미국, 러시아 및 카자흐스탄 동포의 비자 발급수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그 중에서도 중국 동포 대상 재외동포비자 발급 비율이 70% 수준으로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 동포 다음으로 미국 동포가 재외동포 비자를 많이 받았는데 발급 증가폭은 7.8%로 평균에 한참 미치지 못했으며 전체 발급자 중 2016년 18%를 차지하던 것이 2019년 7월 현재 16%로 감소했습니다. 러시아와 카자흐스탄 동포의 재외동포 비자 발급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는 정부의 중국, 러시아 등 동포의 재외동포 자격 부여 확대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온 결과에 따른 것이며 특히 2014년 2년제 대학 이상 학령 요건 완화와 동포 육아 도우미 확대 및 사업체 경영 동포에 대한 자격 요건 완화 등을 시행하는 등 재외동포의 재외동포 비자 자격 부여를 확대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이석현 의원은 재외동포 비자 발급 동포 증가는 사회활동을 하는 재외동포의 증가를 의미한다며 혹시라도 사회갈등이 생기지 않는지 주의하고 사회갈등 방지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2019년 세계한인회장대회 및 제13회 세계한인의 날 기념행사가 10월 2일부터 5일까지 서울 그랜드 워크힐 호텔에서 재외동포재단 주최 외교부의 후원으로 개최됩니다. 이번 대회는 박원호 중국한인회 회장과 강인희 러시아 한인연합회 회장이 공동의장을 맡았으며 전 세계 80여 개국 한인회장 400여 명과 국내 인사 100여 명 등 약 5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한우성 이사장은 3.1 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도 재외동포 사회의 단합과 역량 결집이 중요시 된다고 강조하면서 조국을 위해 헌신을 아끼지 않았던 재외동포 사회와 함께 새로운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법무부는 법무, 검찰 개혁에 관한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법무부 홈페이지에 법무, 검찰 개혁에 관한 국민 제안 공간을 마련하고 국민 제안을 접수합니다. 국민 누구나 법무부 홈페이지 열린 장관실에 신설된 국민 제안에 접속하여 법무, 검찰 개혁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접수된 국민 제안 의견을 조만간 발족될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안건으로 건의하는 등 정책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법무부는 전국의 검사와 검찰 직원들로부터 장관 명의의 이메일로 검찰 조직 문화 및 근무평가 제도 개선, 검찰 업무에 관한 고민, 검찰개혁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은 9월 16일부터 영국, 캐나다, 호주 등 해외 33개 국가에서 국제운전면허증 없이도 운전이 가능한 영문운전면허증을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발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영문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증 뒷면에 성명, 생년월일, 면허번호, 운전 가능한 차종, 등 면허 정보를 영문으로 인쇄하여 해외에서도 쉽게 운전면허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제작됩니다. 신설되는 영문 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 신규 취득, 재발급, 적성검사, 갱신 시
전국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면허 재발급 및 갱신 시에는 전국 경찰서 민원실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문 운전면허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분 증명서와 사진, 만 원의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찰청에서는 9월 16일부터 전국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뒷문 인식을 통한 신분 확인 서비스를 진행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는 민원인은 신분증이 없더라도 본인 동의서만 제출하면 지문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면허증 재발급 및 갱신이나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등 각종 교통민원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주민등록을 하지 않은 미성년자나 지문 손상 등으로 지문을 통한 신분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분증 제시가 필요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보행자 사고가 증가하는 9월부터 연말까지 정부 합동으로 도로에서 보행자의 권리와 안전을 확보하고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추는 교통문화 운동을 추진합니다. 횡단보도에서 운전자의 일시정지 의무를 확대하기 위해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운전자의 일시정지 의무를 보행자가 횡단보도 통행 시뿐만 아니라 횡단보도를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 확대하고 교통역자가 주로 통행하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의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의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한 다음 통행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영등포구가 형틀목공 기술자, 정리수납 전문가 등 전문 인력 양성 과정으로 청년, 중장년, 경단녀 등 구직자에 막혀있던 취업의 길을 확 터줍니다. 영등포구는 10월 7일부터 11월 4일까지 20일간 형틀목공 기능 인력 양성 과정을 운영합니다. 수업을 이수한 교육생은 취업과 연계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교육 대상은 만 20세부터 58세까지의 영등포 거주 구민을 우선으로 15명을 모집하며 사전 상담을 통해 구직에 확고한 의지가 있는 자로 선발합니다. 교육 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9시부터 1시까지이며 총 80시간입니다. 수강생은 목공 기초와 거푸집 제작부터 시공까지 전 과정을 배우게 됩니다. 교육 기간 중에는 주말에도 실습장을 개방해 수강생이 배운 내용을 토대로 개인 연습을 할수 있는 공간도 제공합니다. 또한 영등포구는 10월 21일부터 11월 22일까지 정리 수납 전문가 양성 과정도 운영합니다. 이 교육은 정리수납 전문가 1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과정으로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총 23회 진행합니다. 교육 대상은 미취업 경력 단절 여성 20명입니다. 교육은 이론 교육과 실습 교육으로 구성하며 교육 이수 후에는 협력사를 통한 인턴 활동을 지원하고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연계할 계획입니다. 형틀목공 기능인력 양성 과정은 9월 23일부터 10월 4일까지 서울건설기능학원으로 방문 신청 가능하며 정리수납 전문가 양성 과정은 10월 11일까지 영등포 여성인력개발센터로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신청하면 됩니다. 최연일 영등포구청장은 취업난은 점차 심화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기술을 가진 인력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자신만의 기술을 쌓고 연마하며 사회가 원하는 인재로 성장하기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것으로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하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KCN TV 한중방송 주간뉴스 정명선이었습니다.